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술을 한 번에 끝나는 거고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홍보반 동네 치과에서 디지털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서정욱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에서 좀 가장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뼈가 많이 녹은 치아,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이가 많이 흔들려서 보통 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치주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아 주위에 잇몸뼈가 녹은, 많이 녹은, 그래서 이가 흔들흔들하는,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는, 그래서 그 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, 전문용어로는 발치즉시라고 하는, 발치와 임플란트와 뼈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,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보고 저 스캐너와 CT가 없다고 하면 저도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를 뽑고 뼈 이식만 합니다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를 뽑고 한 달 정도 기다리기도 합니다. 살이 찰 때까지. 그리고 나서 살이 어느 정도 차면 다시 열어서 뼈 이식을 하고 다시 꼬매고, 그 다음에 최소한 3-4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뼈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이식한 뼈가 거기다 다시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세 단계, 아까 말씀드린 발치, 뼈이식, 임플란트 이렇게 세 단계로 하기도 하고, 발치와 동시에 뼈이식만 하고 임플란트는 나중에 하고,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는데 디지털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왜 그 일반적인 케이스는 동시에 할 수 없느냐? 지금처럼 너무 뼈가 많이 녹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뼈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,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하악 이 턱에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뼈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건드리지 않고 막 피가 나는 상황에서 정확한 요 위치로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도 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많아서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뼈이식을 먼저 하는데, 그럼 디지털은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장점이 컴퓨터에서 뼈 속을 다 들여다보고 내가 얼만큼 남아있는 뼈에 임플란트를 몇 미리까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지를 다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, 지금처럼 지금 이제 이게 환자 처음 오셨을 때 사진이고 요거는 제가 컴퓨터에서 요 초록색이 임플란트를 수술을 한 겁니다. 이 빨간색을 안 건드리고 아예 이 프로그램 자체가 빨간색에 접근을 하면 자체 제작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면서도 정확한 위치에 몇 미리까지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고 몇 미리는 자기 뼈에 심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 의사 선생님들 상대로 강의를 할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안 보고 더 정확하게 하냐, 이게 보고도 잘 못하는데, 그런데 이 원리를 조금만 알고 나면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보고 미리 다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당일날 발치를 하고,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오셨을 때, 그 다음에 제가 가상수술한 사진이고, 이제 이거는 당일날 바로 발치하고 임플란트 3개 계획한 대로 그대로 넣고 이 비어있는 뼈가 녹아있는 데는 뼈이식까지 동시에 진행한, 물론 뭐 디테일하게 또 이제 뼈이식 들어가면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쨌든 아까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술을 한 번에 끝나는 거고 기간도 아까처럼 뼈이식을 하고 기다리면 최소한 6-7개월인데 이런 경우에는 잘 성공만 하면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. 아시다시피 이가 없으면 위에 있는 치아가 내려오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치아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씹을 수 있도록 기간을 반으로 줄인다는 건 상당히 환자분들 입장에서 무조건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발치 즉시,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도 심고 뼈이식까지 하는, 저희 병원에서 지금 제가 보면은 거의 한 70%가 이 케이스의 환자분들이십니다. 그리고 특히나 한번 임플란트를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6-7개월 심지어는 1년까지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신기해하고
그리고 나서 붓기도 여기 이렇게 뼈가 많이 녹으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잇몸을 제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제껴도 충분히 임플란트를 식립이 가능하고 뼈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술 후에 붓기나 통증이 예전에 제가 했을 때 디지털로 안 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엄청 부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지금 결과물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붓기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별로 안 아픈데요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거의 하여튼 저희 병원의 70% 정도는 이렇게 발치와 동시에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케이스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발치와 동시에 골이식, 임플란트 식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